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팩을 리폼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내 제조 배터리를 해체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봅시다. 리포에서 만든 거? 1, 2, 3, 4, 5, 6, 7, 8, 9, 10, 10개죠? 세관 블럭 처리 안 하셨네? 이게 좀 중간에 몰아가는데 껴줘야지 안되는데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다 안 뜯어도 돼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거 검사만 좀 하려고. 자, 예, 셀 검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4.0 찍어줬고요. 다 균등하게 나오네요. 셀은 좋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예. 네. 셀은 아주 좋아요. 조립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네. 좋고 상공 그렇게 하시면 좋게 되어있습니다. 홍면은 여기가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지금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서 열 많이 받는데 통전력이 부족해요. 이러면 한 장 더 덧대서 때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별거 없어요. 어차피 다 고장 때문에 그 한 개씩 하나씩 뜯으면 되나요? 그렇죠. 두 개를 한꺼번에 뜯으면 쫓아낼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하나씩 따르면 상관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푹 해버리면 승질도 가게 해버렸는데 오구간네 어차피 구간대로 아 이렇게 또 용접을 했네. 재밌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했죠? 시간 되실 때? 자. 그래, 이거 할 때 분해나요. 이거부터 우선순위로 하죠. 예. 뜯는 방식은 동일하죠. 그죠. 배터리 해체를 시작합니다. 쇼트 서킷 방지를 위해서 배터리 주변은 테이프로 절연합니다. 배터리 표면에 붙어 있는 작은 니켈 조각은 드레멜을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배터리팩 케이스 방식으로 리폼합니다. 10직렬 5 병렬 배열로 작업합니다. 배터리의 기초 전극 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위쪽 면은 플러스 포지티브 전극, 배터리 표면 실린더를 포함한 아래쪽 면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입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64.com 스튜디오 이고 스터디 64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터리 PVC 튜브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아서 직렬 셀 블럭 단위로 절연지를 끼워서 안전장치를 추가했습니다. 5개씩 병렬로 블럭을 만들어주세요. 10개의 블럭이 만들어지면 10직렬이 됩니다. 배터리 스폿 용접. 니켈 시트를 스폿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스폿 용접을 할 때는 항상 주변을 테이프로 붙여서 쇼트 서킷 사고를 예방합니다. BMS 연결 준비 작업.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되도록 김에 이렇게 네거티브 쪽에 가드를 주기 좋습니다. 여기만 좋군요. 안 그렇습니까? 스크래치 위치에 납 코팅. BMS 밸런스 케이블 납땜. 이쪽인가?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 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사이드 A 연결을 시작합니다. B-24680번 케이블입니다. 반대 위치 사이드 B 연결을 시작합니다. 13579번 케이블입니다. 캡톤 테이프를 사용해서 니켈 시트를 보호합니다. 밸런스 케이블 전압 검사.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한 칸씩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위험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3.0, 3.0, 3.0, 3.0. 예, 성공입니다. 어우, 전화 못 찾을 거 없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번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 13번까지 전압이 안 나오네.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아, 뜨거워. 큰일 났어.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1. 예. 다 연결 잘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배선은 이렇게 자, 미리 세팅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은 패턴으로 배선을 연결해 주세요. 전선에 플럭스를 묻혀 두시면 납땜이 쉽습니다. 배터리 팩 파워 케이블은 14AWG 전선을 사용합니다. DC 충전 커넥터 전선은 20AWG 전선을 사용합니다. 배터리 인디게이터 전선은 24AWG 전선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실리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BMS 케이블 연결.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비마이너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마이너스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P-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배터리 팩 케이블은 14AWG 실리콘 전선을 사용합니다. 선을 나눠서 니켈 시트 브릿지 위에 납땜합니다. 세 갈래 정도? 됩니다. 전선을 세 가닥으로 분리합니다.
플럭스를 발라주세요. 핀셋을 사용해서 전선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눌러주세요. 브릿지다 전선을 연결해주면 방전 발열 억제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전류량 확보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BMSC-P-B-. 그림과 같은 패턴으로 배선을 연결해주세요. 충전 네거티브 케이블 BMSC에 납땜합니다. 배터리 팩 방전 BMSP-에 납땜합니다. 배터리 팩 네거티브를 BMSC-에 납땜합니다. 연결할 전선에는 미리 납이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재료가 인두를 가져다 대면 납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납을 녹여주셔도 좋습니다. 단단하게 납땜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전압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충전 커넥터는 글루건이나 실리콘을 사용해서 보호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절연지와 BMS를 부착합니다. 캡톤 테이프를 사용해서 BMS를 부착합니다. 테이프를 사용해서 배선을 정리합니다. 커버를 설치했을 때 선이 눌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아, 마이크랑 그뿐이야. 커버를 좌우를 벌리면서 닫습니다. 벌리면서 넣어야 됩니다. 벌리면서 넣습니다. 상처 입은 케이블이 없도록 정돈합니다. 팩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39V 잘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배터리 팩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제품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